그 이제 막판에 이제 그 네. 회독을 할 때 지엽적인 내용까지 이제 추가를 네. 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네. 최빈출 내용 위주로 이제 회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? 무조건 최빈출부터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거는 신영아 쌤이 기출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S급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하시면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. 이거 틀리면은 본인만 틀리는 거다. 그렇죠. 떨어지는 거죠. 네,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서.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. 그렇죠. 남들이 다 맞는 거를 틀리고 남들도 틀리는 걸 틀리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떨어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, 남들이 맞추는 걸 다 맞춰야죠. 네. 그래서 어차피 지역적인 거 나오면은 틀린 사람이 많으니까 합격에 그렇게 영향이 안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최빈출 위주로 회독을 하고 근데 또 D급을 안 보기에는 불안하니까 그냥 진짜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었어요. 최빈출은 이게 좀 더 이제 열심히 이제 뜯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부분은 이제 간단히 눈으로 이제 흘리는 정도로 이제 보고. 네. 근데 원래 이 최빈출에 대한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확실히 아는 내용이 회독을 거듭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C급, D급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가 회독을 하면서 생겨요. 그래서 너무 지금부터 공부에 한정을 두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들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매듭을 지어가는 공부를 하시면서 회독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추가하고 이번 회독에는 이걸 건졌고 이번 회독에는 이걸 건졌고 하면서 공부의 범위를 조금 더 회독을 거듭할수록 불려나가는 이런 회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국어 영어 문제를 더 푸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틀린 것만 다시 보는 게 나을까요? 이론 요약으로 커버가 부족한 느낌입니다. 말씀하신 거 세 가지 다 하는 게 맞다고 네, 생각하거든요. 세 가지 다 한다? 문제도 풀고 틀린 것도 다시 보고 이론 요약도, 이론 요약도 하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뭔가 이렇게 기출만 본다든지 기본서만 본다든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불안하니까 그리고 사실 시험 한 달 전에는 뭐 약간 역전을 할 수도 있지만 막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진짜 중요한 시기라서 일단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쏟아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세 가지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분리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린 거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틀린 걸 다시 보면서 이런 요약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틀린 거 다시 보고 이런 요약 좀 더 보완하고 이게 세 개가 한 박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좀 이상하죠, 그죠? 네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문제를 안 풀면 틀린 것도 없을 거고 뭐 그런 건가? 네. 다 하셔야 됩니다. 다 하셔야 돼요. 네. 다 하셔야 됩니다. 네. 요한 쌤 너무 웃기심.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. 진지한 이야기.